세세한 부분은 윤서아 기자가 이어서 알려드릴 텐데 군 병장 월급 200만 원 시대, 출산과 육아 관련 예산 급증 등이 대표적입니다. 꼭 써야 할 곳에 쓰겠다는 정부 예산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1월 입대한 A씨는 몇 달 만에 360만 원을 모았습니다. 지금 8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40만 원 정도는 적금을 들고 있고요. 나머지 돈으로 이제 교통비랑 이제 생활비 쓰고 있고. 내년엔 이 액수가 더 오릅니다. 병장은 월급 150만 원에 정부 지원금 55만 원을 합쳐 한 달에 최대 20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병 봉급을 20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달성된 셈입니다. 군 복무 환경도 개선됩니다. 2-4인실 생활관을 확충하고요. 병영식당 니모릴도 계속하겠습니다.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저출생 예산은 올해보다 22% 늘어난 20조 원을 투입합니다. 육아휴직급여가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확대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5일에서 20일로 무려 4배 늘어납니다.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월 20만 원을 주는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합니다.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는 만큼 관련 예산도 편성합니다. 화재 예방형 전기차 충전기가 2만 3천 대에서 9만 5천 대로 늘어나고 전기차 사고에 대응할 화재 진압 특수 장비도 확충됩니다. 청년에겐 일 경험 일자리 등 5만 8천 개를, 노인에게는 단순 업무가 아닌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등 110만 개를 공급합니다. 또 수수료 분담 등 고충을 호소하는 영세 소상공인 68만 명에 택배와 배달비 등 연간 30만 원을 지원하는데 월 수령액이 2만 5천 원 수준이라 큰 도움이 안 되는 데다 배달앱의 횡포가 여전해 실효성 논란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